신광섭의 위대한 투자 시간입니다. MBL골드 신광섭 매니저 함께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신광섭입니다. 네. 오늘 장은 앞서서도 말했지만 뭐 네. 재료가 딱히 없는 느낌이에요. 네. 지난 수요일까지는 그래도 뭐 오르는 모습이 좀 보였는데 오늘은 뭐 두 지수 모두 보합해서 움직여요. 약간 좀 멜랑콜리한 시장이 좀 전개되는 것 같아요. 네. 이럴 때 좀 애매한데 뭐 애매모호하다, 멜랑콜리하다라는 이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뭐 로봇주 막 치고 가고 있다가 뭐 또 어느 쪽으로 또 파생돼서 다른 쪽 테마. 지금 또 AI 반도체 오늘 음봉으로 시작했다가 또 양봉으로 전환하는 뭐 이런 패턴들. 그러니까 뉴스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등락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지수 자체 흐름을 좀 살펴보면은 조금은 아쉽죠. 어제 또 미국이 어제 제가 GDP 이 예상치 예, 그리고 이 개인 PC 근원 지수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배드 이즈 굿 뉴스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약간 통하는 듯한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예상치 GDP 예상치 하회 그리고 물가 지수도 낮게 내려왔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 발표하고 나서 시장을 지켜보니까 오히려 초반에는 상승이 나오다가 미국이 마이너스를 잠깐 전환했다가 결국은 이제 본장 들어가서 새벽 2, 3시부터 이제 0.4, 0.5시 이렇게 상승 마감했거든요. 약간 이제부터는 조금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표에는 더 이상 신경을 안 쓰이는. 그러니까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 배드 이즈 굿뉴스가 나와도 뭔가가 조금 멜랑콜리하게 조금 이제 이어지는 이런 장세가 펼쳐지다 보니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약간 그와 좀 판박이로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 항상 이제 작년도 그렇고 매년 그 데이터를 좀 살펴보면은 미국의 첫 번째 월요일이 노동절입니다. 국가 노동절인데 이 노동절 이후에 주가 흐름이 미국장이 좀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상승 추세에서도 적당한 조정이 나왔었고 그리고 대부분의 급락이 통상 이제 9월 달에 좀 전개됐던 경험이 좀 많았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는 9월 달 노동절 이후에는 좀 우리가 좀 각별하게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반등이 못 나오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미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3분의 2를 넘어갔거든요. 나스닥 기준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4분의 1 왔는데 이렇게 또 멜랑콜리하게 펼쳐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봤을 때 좀 우리나라가 언제쯤 미국을 좀 앞지를 수 있을까?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간에 9월 4일 이 첫 번째 월요일이 이제 노동절이거든요. 그때 이후에 항상 미국의 주가 흐름들이 좀 안 좋았다. 이것만 좀 기억하시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간략하게 매니저님 통해서 이야기 들어봤고요. 그럼 오늘은 어떻게 또 종목 투자를 해서 저희가 빨간불 수익을 내야 될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리뷰 먼저 해볼 텐데 오늘 리뷰할 종목들이 참 재밌어요. 네. 왜냐? 수익이 잘 나고 있기 때문이겠죠. 오늘 주도 종목들이에요. 네. 오늘 결국은 주도 종목이었고. 근데 이 종목들을 네. 8월 그러니까 후반부에 다 편입했던 8월 중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랬다는 거는 네. 이거 따라서 최근에 뭐 1, 2주 네. 안에 편입했다면 이 수익을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종목 바로 볼까요? 22일에 편입했던 한국전자금융입니다. 최고가 대비 약 10%가량 수익률을 보여줬어요. 이 종목에 대한 의견은요? 네, 일단은 제가 목표가를 항상 좀 이제 짧게는 안 잡아가지고 맞아요. 기본 일단 15%를 1차 목표가를 좀 보다 보니까 뭐 10% 정도 되면 사실 1차 목표가를 대부분 보거든요. 한국전자금융 말씀드릴게요. 차트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홀드 의견을 드릴게요. 홀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거래량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과거 차트 보시면 이렇게 이제 가격이 상승이 좀 나오고 나서 여기서 사실 기간 조정이 안 나오고 가격 조정이 나왔거든요. 가격 조정이 나왔는데 그리고 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동안에 뭐 하락이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보란 듯이 이게 잘 올라갔습니다. 네. 이게 제가 이제 그 모증권사 레포트 스모켓 담당자분이 좀 재미나게 썼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한국전자금융 이게 전자금융이 이제 키오스크 관련된 부분도 하지만은 또 뭐가 있냐면은 예, 그 무선 예, 전기차 이 충전소 주차장까지 요것까지 해서 사실 이거를 모멘텀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올라갔어서 2차 목표까지 터치했던 게 동양 EMP였고 무선 충전 기술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에 대한 시장에 대한 저변이 확대되는 국면.
이걸 따라서 지금 주가 상승이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고 금융 투자 쪽에서 계속해서 연일 매수세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목표 가격까지는 조금 남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이렇게 좀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이전에 목표 가격 이전에 전고점 근처까지 한번 바라봤으니까 여기까지는 한번 홀드 한번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 수익 중이시니까 지금도 충분히 10% 정도 내외 수익 중이실 겁니다. 오늘 한 5% 정도 가까이 상승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수익 축하드리면서 조금 더 홀딩해보자. 전고점 한번 터치하는지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전자금융에 대한 첫 번째 리뷰였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오늘 되게 궁금해하실 만한 종목이에요. 저희가 편입을 24일에 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지금 하단에는 26%라고 수익률이 보일 것 같은데 장중에 계속 주가를 올리고 있어서 네. 좀 더 낮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사실 이제 로봇주를 주목하자. 그리고 이제 두산 로보틱스 관련된 상장. 그리고 나서 여기다 플러스에서 삼성 관련된 또 이 모멘텀도 같이 네. 이제 부각되다 보니까 이제 삼성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뉴스가 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두산 로보틱스 관련 상장 기대감으로 이렇게 일단은 좀 땡겼다가 확실히 삼성은 삼성이네요. 삼성 휴머노이드로 네. 해서 이걸로 이제 쫙 한번 뻗어서 올라갔고요. 전반적인 로봇주들, 이제 중소형 로봇주들,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봇은 좀 크잖아요. 좀 큰 종목이라서 중소 로봇주들은 지금 거의 몇 개 종목들은 상한가 뭐 안착하는 모습이 나왔고 뭐 이 종목도 지금 상한가 도달하기 직전이죠. 맞아요. 지금 27% 급등 나왔고요. 1차 목표가를 가볍게 뛰어넘었고 제가 그래서 이 정도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절반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요 거의 최바닥에서 말씀드리고요. 절반 보고 2차 목표가를 15만 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500원이 좀 부족했네요. 500원 정도 부족해서 좀 밀렸는데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관심 있게 보셨으면은 아마 이게 제가 8월 24일 날 이제 편입을 했으니까 어찌 보면 거래일 기준으로 딱 일주일, 5일 걸린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래일 기준으로는요. 그래서 요 조정 없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면 이게 조정을 한번 주고 갈 수도 있고 그냥 쏠 수도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냥 쏴버렸죠. 그래서 오늘 완전히 오늘 주인공이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오늘 주인공이 됐고 지금 더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이 종목은 2차 목표가까지는 일단 홀드를 한번 해보자. 네, 지금 이제 27.3%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상한가 이제 도달을 하는지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내일 또 추가적으로 리뷰를 좀 도와드릴 테니까 중간에 오늘 오전에 중간에 약간 좀 밀렸었거든요. 한 20% 정도 급등 나다가 좀 윗골에다 밀리다가 이걸 다시 오후장에 들어서 말아서 올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한가를 찍을 확률이 좀 굉장히 좀 높아 보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일단 아마 내일 정도 추가 상승이 나오면은 단기 상승이 좀 종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들어서 두산 로보틱스랑은 좀 별개로 좀 보고 있다가 삼성으로 지금 엮여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2차 목표가 네 방금 터치를 했나요? 모르겠네요. 네, 200원 남았네요. 200원. 네. 네,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유하고 계신다면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한 종목 더 볼까요? 쌈지 엔터, SAMG 엔터입니다. 저희가 이 거래일 전에 편입을 했거든요. 목표가 거의 뭐 도달을 했죠? 16% 네.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의견은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제 제가 이제 반사 관련된 엔터, 그러니까 반중, 반일이죠. 반일 관련된 네. 부분들 말씀드렸고, 그리고 티니핑,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연계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오늘 이 종목 말고도 뭐 다양한 이 저출산 관련주도, 어쩌면 유아 관련주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꿈비. 꿈비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이제 가정에서 이 매트 아실 거예요. 키즈카페 매트 이쪽이라고 좀 보시면 좋고. 층간소음 매트 그렇죠. 층간소음 매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가방 컴퍼니. 뭐 이런 정도 오늘 이제 한 번씩 다 이렇게 분출하는 모습이 네. 나왔거든요. SMG 엔터도 마찬가지 패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이슈로 좀 올라갔는데 제가 이것도 지난번에 차트 한번 설명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까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 이거 그냥 이대로 치고 갈 수도 있다. 카페 24처럼. 예, 치고 갈 수도 있다 말씀드렸는데 치고 가게 되면은 조정이 좀 깊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좀 쉬었다 가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목표 가격을 조금 2차적으로 좀 제시해 드릴게요. 28,000원 선으로 조금은 상향 조정하는데 아마 내렸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바로 올라가기는 조금은 힘들어 보여요. 지금 매물대가 좀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눌렸다 올라가게 되면 28,000원대까지를 제가 한번 설정해 드릴 테니까 쌈지엔터 관심 있게 지켜보셔서 혹시나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 조정이 나오더라도 2만 8천원대까지 보자. 아니면 지금 팔아놓고 다시 눌릴 때 다시 공략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렇게 쌈지 엔터 관련된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종목 더 보자면 이 종목은 뭐 수익을 내고 있다 아니다 뭐 이런 관점보다도 네. 어제 네네. 저희가 편입한 종목 중에 네. 방송 준비하는 이 짧은 시간에 갑자기 급등을 해서 맞습니다. 매수가를 지정해 준 네. 종목이 있었잖아요. 신화콘택입니다. 네. 매수가에 이제 근접을 해서 저희가 편입을 했고요. 자, 앞으로의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이제 5,400원에서 5,430원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네. 이하로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매수가를, 그러니까 어제는 안 됐는데, 오늘 이제 이 편입이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갑자기 이게 제가 방송 소개시켜 드릴 때는 이게 뭐 20% 정도 가까이 이제 뭐 넘게 이제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쫓아가지 말고 분명히 이거 눌린다라고 했고, 눌렸어요. 눌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와서 목표 가격을 다시 이전에 어제 고점을 넘어가는 정도로 지금 설정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중요한 거는요. 조금 더 가까이서 한번 당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당겨서 보면요. 자, 요날 이제 거래량이 두 번 정도가 발생하면서 윗꼬리 패턴을 좀 나왔거든요. 아, 그러면 이 종목이 약간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일단 모멘텀이 9월 14일 날 아이폰 15 관련된 출시 그리고 이제 이 충전 이 프로토콜 타입이 좀 바뀐다고 했죠. C타입으로 바뀔 수 있는 네. 기대감. 그러니까 뭐 지금 2주 정도 남았잖아요. 오늘 이제 오늘 지나면 이제 9월이니까 2주 정도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요. 이거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내일 금요일 9월 1일 날 갑자기 이런 식으로 또 장대 양봉을 분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 사이에서 기가 조정 나왔다가 9월 14일에 이 기대감으로 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신화콘택은 항상 그 뭐랄까요? 아이폰의 이 시리즈 새로운 시리즈가 출시할 때마다 뭔가 그 전에 기대감을 상승을 했고 오히려 출시 이후에는 뭔가 공개 이후에는 주가가 가격적으로 상당히 나왔다. 그래서 이벤트 드리븐 전략으로 좀 말씀드릴 테니까 신화콘택 매수가 편입 됐고요. 한번 내일 양음연 패턴은 올라가는지. 근데 중요한 건 거래량이 없습니다. 지금 거래가 두 번 터졌는데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거래량이 만약에 절반 가까이 터졌으면 제가 이 종목은 제가 그냥 편입해서 제외하겠습니다 할 텐데 거래량이 아직은 급증이 아직 안 나왔고요. 지금 딱 보셔도 말라 있잖아요.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직 이 종목은 단계적으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리뷰가 좀 많았어요. 네 종목 확인해봤고요. 그럼 오늘의 종목은 무엇인지 바로 좀 편입을 해보겠습니다. 예고에서 알려드렸는데 유럽 최대 모터쇼를 앞두고 그에 따른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네. 또 자율주행 관련된 게 요즘 키워드잖아요, 시장에서. 네, 네 맞습니다. 관련된 어떤 종목일지 궁금해요. 하반기를 이제 상반기를 챗GPT AI로 봤으면 이 AI를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자율주행이라고 네. 생각이 들어서 하반기는 자율주행이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나왔고요. 전장 부품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오늘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가 4,295원에 편입을 하고요. 종목명은요. 유니트론텍이라는 종목을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코드번호 14210이고요. 유니트론텍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전장용 디스플레이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된,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의 이 내부 인포테인먼트에 필요한 이 반도체 제품을 현재 생산 및 유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징이 그거예요. 오늘 제가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 종목들 이거 말고 한 종목 더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고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네. 자, 9월 5일입니다. IAA 미네 모터쇼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여기서 삼성전자가 이제 참여한다. 삼성그룹이. 네.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이제 이전에 독일 슐츠 총리를 만나서 하만 전장 사업 부분을 이제 뭐 점검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9월 초에 트레이딩 장이 계속 열리겠죠. 지금 뭐 순환 테마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장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보는데 이 전장 안에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자율주행 이 반도체 쪽 예 한번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보시자. 그리고 현대차에서 이제 완벽한 레벨 3 아다스 레벨3가 1, 2, 3, 4, 5까지 총 5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약간의 좀 반자율주행이라 레벨3의 약간 데모 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현대차에서 지금 누구 브랜드에 적용되어 있느냐? 제네시스 브랜드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벨3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완벽하게 이제 통제가 될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을 이제 세계 첫 연말에 상용한다. 이 부분들을 좀 키포인트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며 가격적으로 빠르게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네. 할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단기 트레이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1차 목표 가격을요, 일단 이전에 전고점을 한번 터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500원 선을 1차적으로 좀 제시드리고요. 만약에 여기가 돌파가 나와서 지지받고 다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네, 이전에 매물대가 어디 있느냐라고 살펴봤을 때 요 구간입니다. 요 라인. 요 라인에 지금 이제 고점 연역이기 때문에 여기가 4,900원이거든요. 그래서 2차를요. 4,900원, 1차는 4,500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4,000원 선 제시해 드릴 테니까 차량용 반도체, 전장용 부품 쪽 여러분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이따가 다시 또 두 번째 자유주행 종목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유니트론텍이었습니다. 1차, 2차 목표가가 좀 나뉘어졌어요. 1차는 4,500원, 2차는 4,900원, 손절가 4,000원 기억해보도록 하겠고요. 두 종목을 편입하는데 이 중에서 보시고 고르셔도 된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과연 어떤 쪽일까요? 네, 일단 두 번째 종목은요. 네. 네, 뭐 저의 성별입니다. 저의 성별인 종목을 갖고 왔고요. 네. 너무 큰 힌트 아니에요? 근데 이거 너무 재밌는 종목이라서 이름도 좀 센스 있고 해서. 그럼 저는 어떡해요? 매수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여성분들은 매수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남성분들은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두 번째 종목은 남성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코드번호 004270이고요. 남성 종목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사실 자율주행하면은 뭐 칩셋미디어 있고 여러 이제 종목들이 많아요. 뭐 모트렉스도 있고 뭐 인포뱅크, 인포테인먼트 쪽 다 엮여 있는데 남성도 이제 아다스 쪽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차 아다스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카우디오 인포테인먼트 통신기기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뭘까요? 결국은 저는 9월 5일 미네 모터쇼 모빌리티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이 부분들을 어느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이제 아마존 관련된 자율주행 이 모멘텀이 붙으면서 뭐 인포뱅크, 모트렉스 그동안 조금 이제 잠잠했었던 이런 자율주행 섹터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들이 좀 바뀌는 흐름 나왔어요. 물론 이제 윗꼬리를 달고 좀 밀리겠지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거래 대금이 좀 들어왔던 게 좀 긍정적이다. 그러면 이 테마가 바로 이렇게 단발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 반일 테마보다 더 오래 갈 것 같거든요. 그럼 테마가 아니겠죠. 주도주가 될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조금 아까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종목인 남성이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가격 전략으로 바로 이어가 볼 텐데 일단 이 시장을 이끌 만한 이 종목의 재료만 놓고 보면 굵직굵직해요. 네. 모터쇼 재료도 그렇고 현대차 관련한 레벨3 재료도 굉장히 굵직합니다. 네. 가격은 차트 어땠을까요? 이 종목은 일단 지금 아직 정배열로 전환된 자리는 아니죠. 사실은 이제 고점에서부터 이 추세 라인이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어보면은 정확하진 않지만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선을 못 그려서요. 이 라인을 좀 봤을 때 이전에 전고점 연역을 좀 우리가 한번 터치해서 여기를 이제 돌파해서 지지를 받는지를 봐야 돼요. 여기 돌파해서 지지 받으면 이게 정배열로 전환해서 우상향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이요. 주의를 좀 하셔야 되는 게 변동성이 좀 큽니다. 그러니까 뉴스가 나오면 대부분 막 20% 막 상한가를 가더라도 상한가 찍더라도 중간에 풀려가지고 쭉 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단기적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성공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이 유니트론텍보다 조금 더 낫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1차 목표 가격을 그래서 추세 라인의 그 상단 저항 라인이죠. 2,590원을 1차적으로 먼저 제시를 한번 해드리겠고요. 2차 목표가는요. 여기를 뚫으면 이제 다음 매물대가 어디냐면은 단기적으로 2,900원입니다. 2,900원 말씀드리고 손절 가격은 2,100원 선 말씀드릴 테니까 변동성이 좀 커요. 비슷한 시총인데 남성이 좀 유독 큽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는 자율주행 섹터 내에서 두 종목을 편입했고요. 두 번째는 남성이었습니다. 1차 목표가 2,590원, 2차는 2,900원, 손절 라인은 2,100원 기억해 볼게요. 자, 오늘 종목 편입은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또 매니저님의 인사이트를 들을 수 있도록 자료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어디로 갈까요? 네, 여러분들 이제 녹색 밴드, 네이버 밴드 통해서 여러분들 신광섭 또는 이제 엠병으로 신광섭 검색하시면 무료로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 쪽 CTA 포지션 업데이트 된 거 좀 나왔기 때문에 그 자료 저녁에 올려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녹색 밴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광섭의 위대한 투자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